원래 공짜로 주던 걸 이제 팔면 내가 얼씨구나하고 살 것 같아? 두 개 샀다. 질문 안 받는다.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최근 갤럭시 S22가 출시되면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갤럭시를 구입하면 그동안 기본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본 필름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S22가 출시되기 전에는 기본 보호필름을 부착해줄 것이다, 부착해주지 않을 것이다, 판매를 따로 한다든지 다양한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에서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보호필름에 관한 영상을 올렸고 실제로 그 제품을 이제는 판매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붙여주지 않고 따로 판다는 게 확실시 되었죠. 어쨌든 정식 발매 후 저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호필름을 붙이기 전에 새로운 갤럭시 S22를 뜯어봐야겠죠. 제가 작년에 G 플립 3를 구입하고 얘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폰 13이 새롭게 출시되고 그 아이폰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가 꽤 제 마음에 들어서 하반기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 S22 울트라를 사용하려고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색상은 화이트인데 이유라면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블랙은 고급스럽고 진짜 괜찮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색깔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그린을 살려니까 작년 하반기에 또 삼성이 그린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것은 질렸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번에는 깔끔한 화이트를 써보고자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삼성닷컴 한정판으로 파는 그 블루도 처음에는 사전 예약에 실패했지만 이후에 따로 이제 물량이 더 들어올 때 잡아갔고 이번에는 잠시 얘를 뜯어서 쓰고 블루가 오면 그 색상을 쓰려고 해요. 울트라부터 뜯어봐야겠죠? 박스는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동일 라벨실의 위치도 전작과 동일하게 양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A 시리즈와 같은 갤럭시 보급형들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플래그십, 뭐 폴드나 이런 시리즈들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국가도 삼성전자 주 한국으로 되어 있죠. 이게 평택 공장에서 생산하나? 최근에 보니까 새로운 폴드 시리즈는 또 구미 공장에서 다시 생산한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오, 이게 친환경 박스라서인지 이젠 진짜 냄새가 1도 안 나. 진짜 크긴 크다. 플립이랑 옆에 대놓고 비교하면 한 요 정도 사이즈요? 어? 의외로 펼쳤을 때 플립이랑 또 비슷하기도 하네. 깔끔. 어? 잠깐만. 기본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기는 붙여져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보호필름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깔끔하게 기본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 끝쪽에 임시 필름처럼 제거하라고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위쪽에 플랫한 영역들은 모두 보호필름으로 부착이 되어 있지만 엣지 부분은 부착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매하게 할 거면 그냥 붙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기본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마 기존에도 이제 부착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화이트 이번에 좀 저는 화이트가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프레임이 좀 약간 이제 은갈치 느낌 나서 조금 깨기는 하지만 무광 화이트의 전체적인 느낌 저는 되게 괜찮은데요? 오 괜찮네. 그리고 기본 구성품들 이번에 또 바뀐 게 설마 케이블 케이블은 그래도 들어있어요. 충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따로 넣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블루 안 사도 될 만큼 저는 화이트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삼성닷컴 한정판 그거 취소해야 되나? 그냥 이거 메인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보호필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기본 보호필름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내구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보호필름까지 기본으로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이미 시중 보호필름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기물들이 하니까 환경을 위해 붙여주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보면 점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 크게 증가를 하진 않았지만 몇 년 단위로 보자면 스마트폰의 강화 유리도 계속 꾸준히 강도가 높아지면서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스마트폰들은 웬만하면 거의 깨지거나 긁히는 일을 보기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호필름을 사용하는 게 소모적이냐? 저는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생 아이폰인데 대략 한 10월부터 제가 사용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5개월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파손은 전혀 없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 이물질로 인한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도 있고 여기 이제 줄이 쭉 이어져서 상단까지 미세한 흠집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서 말했던 유리가 강해진 것도 사실이고 웬만하면 잘 긁히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러한 미세 이물질로 인한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기는 게 아직까지는
숙제랄까요? 특히 웬만큼 찍거나 뭐 열쇠로 긁어도 스크래치가 잘 나질 않아요. 하지만 주머니에 넣었을 때 미세히 물질과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책상같이 위에 올려뒀을 때 뭐 모래라든지 여러가지 미세히 물질이 함께 있으면 요렇게 살짝만 긁어도 흠집이 나는 경우를 많은 분들께서 경험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흠집이 나는 것 때문에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필름에 대한 사용이 어느정도 유의미하다랄까요. 게다가 나중에 이 제품을 쓰고 중고로 팔 때 디스플레이가 깨끗하면 그만큼 중고값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안 붙이고 쓰는 이유는 보호필름 없는게 확실히 화질도 제일 좋고 터치감도 제일 좋아서 이기는 한데 깨질 일이 없으니까 보호필름을 안 붙여준다는게 뭔가 반은 납득이 되고 반은 핑계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야만 손상은 아니잖아요. 스크래치가 나도 손상은 손상인거죠. 그리고 두번째 이유인 환경,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환경적인 문제라면 적어도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라도 부착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전 시리즈까지는 서비스 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유료로 교체를 해주거나 최초 1회 부착 서비스 이렇게 해서 S22 시리즈 전까지는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부터만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브라자에서 보호필름만 판매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갤럭시가 유독 보호필름 여부가 이제 아이폰에 비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호필름에 대한 선택권이 아이폰 대비 거의 없습니다. 울트라처럼 엣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격 보호를 위해 프로텍터가 있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플랫 디스플레이는 유리의 특성상 위에서 찍혔을 때는 거의 깨지는 않는데 엣지처럼 좀 모서리에 곡률이 있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좀 강한 유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쉽게 깨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갤럭시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 기본 필름을 선호하기도 하고 서비스 센터에서 돈만 내면 새롭게 이것을 갈아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제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은 스크린 지문 인식이 잘 안되는 케이스도 많고 특히 그러한 것을 지원하면 비싼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갤럭시는 대부분 기본 보호필름이 가성비 최고다라는 것이 이때까지의 중론이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옵션이 많아서 낭비가 많고 그래서 기본 필름을 제공 안 한다라는 건 약간 어불성설인 게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뭐 기본 보호필름을 주지 않는 것은 확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스크린 보호필름을 따로 구입을 했어요.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 이러한 키트가 있는 구성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대략 13,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붙이는 방법에 대한 공식 영상도 삼성전자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더라고요. 초기 물량 재입고 후 예정일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기 힘든 상태이고 그나마 이에 대한 존재를 아시던 분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신 분들만 이제 정품 필름을 지금 갖고 있는 약간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입한 모델이 있고 정식 액세서리처럼 생겼죠. 기본 구성품이 뭐가 들어있으려나? 의외로 13,000원 치고는 시중에 있는 보호필름보다는 구성이 꽤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설명서도 들어있고 어떻게 부착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한국어 적혀있나? 뭔데 이거? 뭔데 이거? 각 나라의 언어로 적혀있는데 뭔데 이거? 뒤쪽에 또 있는데 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삼성이 이제 보호필름 장사를 하려고 해서 그런가? 요거는 아마 부착할 때 크레들이겠죠? 아, 요 크레들이랑 이제 기포 밀대스라고 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먼지 제거 테이프. 이제 화면을 닦는 천. 아! 어? 부장이 요 정도의 이러한 구성이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진짜 삼성이 환경보호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냥 돈을 받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부착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같이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호필름을 많이 부착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 이제 사용자분들은 보호필름을 붙였을 때 뭐 기포나 먼지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삼성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요거 필름 떼고 여기에 올려서 기기 부착하고 여기 끼워서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원래 처음에 샀을 때 있는 기본 보호필름부터 제거하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닦아줄게요. 엣지 부분에는 보호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 중앙 부분은 이제 기본 보호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건들면 더 먼지가 생기거나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 떼고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씨, 기포가 먼지가 들어갔나? 먼지가 들어가 버렸네. 이 먼지가 돌아가면 계속 이러라고 한 장 더 주는 거죠? 촬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아, 내가 웬만하면 보호필름 진짜 많이 붙여봐서 이런 거 식은 죽 먹기인데. 강화 유리를 부착할 때는 먼지가 들어가면 이것을 떼내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이러한 제품들을 아까 봤다시피 들어 올렸을 때 이게 엄청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먼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강화 유리는 딱딱하기 때문에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도 제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편만 남았는데 이야, 이번에 성공했... 한 방에 성공했다. 한 방에 깔끔하게 부착된 모습 보이나요? 리무브 파트부터 떼고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기포가 살짝씩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열을 좀 가해주거나 아니면 며칠이 지나면 먼지가 안에 들어있지만 않다면 이러한 기포들은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냥 빠지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면 이렇게 그냥 밀어도 되기는 한데 간혹 이렇게 밀다가 필름이 찢겨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을걸요. 간혹 필름이 안 좋으면 이제 화면이 자글자글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얘는 자글자글해 보이진 않아요. 깨끗한 필름처럼 보이고 터치감은 역시 이제 유리에서 만지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필름이 이제 한층 더 떼어져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갤럭시 기본 필름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기본 보호필름도 마찬가지지만 엣지 완전 끝부분까지 모두 덮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로 판매를 하면 엣지 부분까지 완전 끝부분까지 커버가 되는 필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같이 예전 방식의 필름에서 요즘은 강화 유리가 유행을 하는데 강화 유리가 유행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순정만큼 좋지는 않지만 일반 PET 필름에 비해서 화질이 더 좋고 터치감이 더 좋고 여러가지 이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뭐 이러한 엣지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 중에서는 뭐 가격 대비를 생각하면 뭐 따로 대안이 없기도 하고 말이죠. 하루 지나서 보니까 웬만한 기포는 다 빠졌습니다. 화질도 기존 보호필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 좋은데 쓰다보니 아쉬운 게 미묘하게 상하, 특히 엣지 부분이 기존보다 좀 짧으니까 기본으로 들어있었을 때는 크게 불만이 없었는데 따로 구입해서 붙여서인지 특히 더 아쉬운 느낌? 아마 케이스1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엣지 부분이 완전 딱 붙진 않고 살짝 떠있어서 터치감에서도 약간 걸리는 느낌이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삼성에서 기본 보호필름 뭐 그동안 구입은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직접 한번 붙여봤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많이 붙여본 입장에서 한 번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살짝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서 이제 한 장은 그냥 이제 버린 걸 생각하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훨씬 더 쉽게 그냥 서비스 센터에서 돈을 내고 교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아무튼 진짜 삼성에서 환경보호 때문일 수도 있고 원가 절감일 수도 한 부분이겠죠. 기본 보호필름을 더 이상 제공해주지 않는 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기본 보호필름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구입해본 입장에서 보호필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되고 뭘 살지 모르겠다면 그냥 정품 요 필름을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필름이랑 다른 이야기지만 이번 갤럭시 꽤 괜찮네. 오랜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